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정한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 얼마나 부들부들거리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유승민계와 또 김무성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국민의힘 웰빙위원들이 부들부들 거릴 수밖에 없지요. 자, 지금 민주당 박용진 등 비명계 난리가 났습니다. 박용진 지역구의 친명인 정봉주 자객 출마, 지역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으며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공산당의 이런 자객 출마, 박용진 지역구의 정봉주, 전해철 지역구엔 양문석, 민주당 거세지는 자객 출마 논란, 박용진 지역구 발칵. 저는 박용진 위원님을 존경하고 박용진 위원님에 한해 자원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박용진 위원은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용진 위원 지역구에 정봉주 전 위원이 자객 출마라고요? 현재 박용진 지역구에 정봉주 전 위원이 자객 출마한다라는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박용진 위원의 지역구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본인을 박용진 위원과 함께 10년 이상 함께 왔다는 지역구의 지지자는 지금 현재 충격적인 대패닉에 빠졌으며 어떻게 정봉주 전 위원, 박용진 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 을에 자객 출마를 할 수 있나라며 현재 박용진 위원의 지역구는 또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대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좀 비판을 했다고 이렇게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위원 지역구에 출마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박용진 위원 지역구에 박용진 지지자들은 한마디로 충격에 빠졌다라고 이 지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지역구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박용진 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 을 지역구만이 아닙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위원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자객 출마라는 지적과 충격적인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친명계 정봉주 전 위원은 얼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명계 박용진 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 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봉주 전 위원은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위원을 상대로 서울 강서갑에 출마했지만 당시 미투 위협 논란으로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정봉주 전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한다라며 민주당에는 민주당
갚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라며 비명계를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제가 그분들 비명계에게 다 도전할 수는 없고 그중 도전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며 박용진 위원의 지역구인 성북, 강북, 울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놓고 비명인 박용진 의원과 싸워보겠다라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정봉주 전 위원은 자객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쓰는 말이고 저는 칼잡이를 해본 적이 없다라며 자객 출마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 감골 시민홀에서 당원이 주인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안산 상록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비명계인 전해철 위원이 19대부터 3선을 한 지역입니다. 친명계인 양문석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상록갑 출마 선언 당시 비명계인 전해철 위원을 향해 수박이라는 비난 발언을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위원들에게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현재 전해철 위원 지지자들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도 비명계 강병원 위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진석범 동탄복지포럼 대표는 원칙과 상식 소속 비명계 위원인 이원욱 위원 지역구인 동탄을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비명계인 윤영찬 위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명계 원내 인사들의 자객 출마에 비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버린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은 YKN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 당 통합을 위해 대표직을 버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 친문계 핵심이던 이해찬 위원, 정청래 위원 등의 공천이 배제됐다라고 상기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시스템 공천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며 자객 공천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총선에서는 원래 현역과 원외 도전자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야권의 지지율 선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객 출마 선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어서 이제 민주당은 그야말로 공천 싸움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박용진이가 나오면 그래도 이 지역구인 서울 강북 울 박용진이가 나오면 그래도 얼마나 이 지지율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정봉주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재미있어지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박살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인 더불어공산당과의 어떤 싸움이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성산 TV 많이 응원, 후원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정부 주사파 세력들 잡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